하하, 보아하니 2층 청소 안 하겠다 이거죠. 대신 따끈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데 재식 씨에게는요, 주변 정리보다 마음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. 여기 오면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인 거죠.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인 거고, 그 저만의 시공간인 거죠. 중요하죠. 사실요, 여기 와서 한 약속이 공간을 분리하는 거였대요. 생각해보니까 좋은 방법이에요. 다 있고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왜 있잖아요. 있죠. 그래서 아내 선혜 씨도 혼자 노는 방법을 터득했답니다. 지금 가을 이제 배추 다 걷고 나서부터는 별로 큰 할 일이 없어서. 할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요. 그냥 쉬는 거는 그냥 자연을 딱 보는 거? 뭐 눈 딱 들어오는데 1초밖에 안 걸리잖아요. 그런 거는 막 오랫동안 쉬고 이런 걸 좀 잘 못하는 성격이고, 나 좀 움직이고 뭔가 활동성 있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뭔가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. 각자의 시간을 즐기는데 익숙해진 부부. 특히요, 재식 씨는 취미 생활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오래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여기 와서 카메라 드는 시간이 더 늘었대요. 이야, 작품 아닌가요? 오, 이 정도면 작가님인데 거의. 와, 좋네요. 너무 좋아요, 이 사진. 익숙한 동네에서 자주 보는 모습을, 변화해 나가는 모습도 봐가면서 이렇게 찍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연과 함께하며 재식 씨의 삶도 변하고 있는 거겠죠. 건들어가지고 해가 나오나 보자. 아, 깨트는 거 쉽지 않죠. 초보는 부인 선혜 씨한테는 도전의 연속입니다.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면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구멍 밑으로 나갈 수. 살면서 왜 수없이 실패하고 노력하고 이러잖아요.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서로 아, 당신 활동적일 때 활동해 이렇게 내밀어 두고, 아, 당신은 조용히 차 마시고 싶어 하니까 차 마셔 이렇게 해주고 냅둬 버리니까 나도 홀가분하고 이 사람도 홀가분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아,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. 통나무 집에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나무가 없잖아요. 근데요, 그 개성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 두 사람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? 부부의 연을 진짜. 맺은 지 23년. 하지만 이제야 서로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기야! 남편! 아, 저기 톱, 전기톱 어딨어? 저기 창고 안에 있는데. 저기 저 나무 좀 잘라서 오늘 좀 저기 뭐야, 난로 펴야 될 것 같은데. 2층에서 내려오실 생각이 없어요. 뭐 바빠? 바쁜 건 아니고. 물론 각자 생활을 존중해도 사는 데 꼭 필요한 건 함께 해야 하는 법이죠. 어, 이번에 나가시네요. 나가야죠. 뭐 기계인데 어떻게 했어요? 기계는 그래도 제가 해줘야죠. 위험하니까. 자기 삶을 산다고 해서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. 오히려 서로를 챙겨주는 일이 늘었습니다. 아직 맞춰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. 이거 좀 봐봐. 봐봐. 이거 좀 보라고. 아, 봐봐 줘. 네, 동그라나가 쪽 빠졌는데 이 동그란 구멍 여기 하나 부러진 거야? 어디가?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구멍에다 이게 끼어갖고 어쨌든 안 움직이게 해야 되는. 철사를 이렇게 끼어가지고. 어. 이렇게 그 정도가 철사가 엄청이네. 자, 숙제 하나 받으셨죠? 아직 갈 길이 좀 머네요. 아이고야. 철사를 고쳐줄게.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딱 좋잖아. 내 말을. 뭐 첫술에 배부르겠어요? 천천히 하면 되죠? 어찌됐든 남편이 준비한 장작 덕분에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
어떤 음식이라도요, 어디서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. 뭔가 아주 특별해 보이는 김치찌개입니다. 두부도 많이 들어가고요. 아직은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바람 쐬는 게 좋은 날씨예요. 정자에 한상 차려봅니다. 아, 정자도 있군요. 소박한 반찬 가짓수보다 부부가 함께 준비한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. 게다가요, 이런 분위기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. 얼굴 맞대고 밥 한 끼 먹을 시간 없고 같이 먹어도 뭐 TV나 휴대전화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잖아요.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있긴 한데. 맛있습니다, 아주. 캠핑 기분? 소풍 기분? 그리고 밖에서 한번 김치찌개도 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신선한데요. 가족이 함께하는 진짜 식사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? 오가는 시간을 제하면은 채 이틀도 안 되는 시간. 짧다면은 짧지만 이 부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따뜻한 순간입니다. 좋네요. 여기에서는요,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오, 커피 머신도 좋은 거를. 슬슬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 때. 선혜 씨는요,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답니다. 언젠가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것도 꿈이래요. 역시 행동으로 나서는 선혜 씨, 커피에 열정을 쏟네요. 라떼 연습을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잔씩 연습 중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신 있어 보이시네. 그럼 기대를 좀 해볼까요? 오호, 분명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. 근데 이거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. 자, 볼까요? 잠깐만 있어봐.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지? 아, 아마도 하트 비스무리한 미운 우리 새끼를 백조로. 백조, 백조 맞네. 여기 기시. 털 같아, 털. 마셔볼까요? 밤잠 설치면 어쩌려고요. 23년 세월 허투루 살지는 않았나 봐요. 그래도 아내가 만든 거 알아주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. 자기 뭐 잘하잖아. 그래, 부부가 뭐 별거겠어요. 서로 마음 알아주고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. 1층은 아내 공간, 2층은 남편의 공간이잖아요. 지금 거실은 어떤 공간이고 1층에 속해 있긴 한데. 만남의 광장. 그럼 만남의 광장. 그 집에서는 같이 있어도 그렇지. 같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진짜. 서로 각자의 움직임 동선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진짜 지나갈 뿐이죠. 잠깐 마주칠 때고 잠깐 뭐 굉장히 뭐 생각하게 만드는데요. 진짜 그래요. 자기 공간을 왔다 갔다 하지 둘이 앉아서 뭐가 어땠는지 할 얘기는 정말 식탁에서 한 10분? 20분도 될까 말까 정도 거의 그러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각자 일을 하고 이렇게 오라수목금을 보내다가 금요일날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1박 2일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. 진짜 어때? 그러면 친해질 수밖에 없지, 여기 오면. 그러니까 여기는 참 좋은 곳이야. 자고로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여기에서 각자 스트레스를 푸니까 서로의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제 말 맞죠? 아이고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가서 잘 준비해 주세요. 일로 오세요. 짧지만 알찼던 만남을 뒤로 하고 다시 2층 남자, 1층 여자 돌아가는 두 사람이에요. 뭔가 색다른 느낌이에요. 자, 여기가 뭐 하는 데냐 하면은요, 특별히 만든 선혜 씨 전용 영화방. 큰 소리로 영화 봐도 좋고 음악 들어도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참 좋다. 아내가요, 영화로 감성을 채우는데 남편이라고 뭐 그냥 자겠어요? 공부하면서 지성을 채우잖아요.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고대사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. 서로 방해 안 하고 각자 하고 싶은 공간에서 저는 제 거 공부하다가
또 어쩌다가 이제 또 아까처럼 이렇게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면은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, 또 아내는 이제 영화 보다가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, 그러다가 또 관심이 끌리면은 저도 이제 영화도 같이 보기도 하고, 또 이거 강의를 같이 듣는 건 아니지만 제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. 이렇게 다른 사람이 결혼했구나.